이날 오후. 어, 일단 논에서 좀 놀래? 오리야? 오, 오리라고요? 여기서 놀래. 논으로 가자. 논에서 놀자. 우리 이제 논에서 놀까? 한 마리씩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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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주 빨리 가고 싶다. 난리는 날려. 아이고. 자. 일하는데 웬 오리인가 싶은데요. 이리 와. 아빠는 저 안에 가볼까? 아이씨. 동호 씨는 오리 농법으로 1200여 평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아, 겨우 빠져나왔어요. 빨리 와. 가자, 얼른. 빨리 와, 빨리 와. 갓 태어난 새끼를 한 달 정도 길들인 후 논에 풀어두는데요. 같이 논 농사 열심히 짓자. 너희는 논에 있는 것들을 먹고 나는 쌀을 먹고. 가로 질러와. 오리가 논에 잡초와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약을 쓸 필요가 없죠. 올라가, 올라가. 다음에 다른 오리들 오면 너희들이 잘 가르쳐줘야 돼. 자, 먹어볼래? 고생했어. 일 그만하랬더니 다시 논으로 들어간 오리들. 다시 올라가. 괜찮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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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무리야, 무리야. 놀아. 그렇지. 자연 친화적인 농사를 짓겠다 했던 처음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동호 씨입니다. 긴 하루의 끝. 부부의 피로 회복제는 아이들인데요. 에너지 넘치는 셋째 하준이와 부침성 좋은 막내 하선이고요. 수의사를 꿈꾸는 둘째 하경이. 맏딸 하은이까지. 보기만 해도 배부른 사남매입니다. 약속 있는 첫째만 빼고 온 가족이 모인 저녁. 막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. 문 닫고 와. 내가 이불 속에 숨겨놨어. 고스톱? 아닙니다. 이거 짝뜨릴게요. 이걸로 뭐야? 그림의 위치를 기억했다가 짝을 맞추는 기억력 놀이인데요. 나야? 아니 나예요. 나야. 하선아 여기 아닐까요? 궁금이 속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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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냥 찍심이었는데? 어 완전 대박이네. 찍심이었어요. 삼삼삼. 하선아 하선아. 아 얘. 이게 뭐야? 얘 핵인데? 하루의 피로가 달달하게 녹아내리네요. 사남맨의 1등 기상은 미라씨. 식구가 많으니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. 제일 먼저 등교하는 첫째 아침부터 챙기는데요. 좀 갖고 앉아서 먹어. 아빠 옆에 앉아. 맛있다. 너 얘들 엄청 많이 났어 이제. 오 마스크. 그러겠습니다. 잘 갔다 와.
그러면은 가버렸냐? 귀농 후 더 바빠진 부부지만 탈 없이 자라는 아이들. 마을에서도 귀한 사남매랍니다.